5천 년을 함께한 한민족, 이념과 사상이 달라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들. 72년 긴 세월에도 6.25 한국전쟁의 상처는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픔을 겪은 이들은 하나 둘 백발의 노인이 되어 영원한 안식을 찾아 세상을 떠났다. 2022년 오늘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으로 역사의 뒤안길에 서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그리고 한민족 사이에 잔재하는 이념적 갈등은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한 전쟁처럼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꺼지지 않은 분쟁의 불씨는 한반도를 넘어 베트남, 중동,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도 타오르며 수많은 이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 식민 지배의 슬픔과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세계 속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한인들, 우리 마음 한켠 피와 땀으로 자유를 수호한 용사들의 희생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윈TV 특별 다큐멘터리 추모의 벽, 전쟁의 기억. 아직 치유되지 않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는 이들, 그리고 그 아픔을 잊지 않으려는 이들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선제 타격 작전. 그날이 일요일 아침인 걸로 기억을 하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그 시골 집에 내려가서 일요일 아침을 맞이했는데. 1935년에 태어나 중학교 3학년을 다니던 해, 북한의 남침을 겪은 박종민 씨는 지금까지도 그날 아침의 기억이 선명하다. 포성이 들리고 한 뭐 열 몇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피난민이 밀려오고 포성이 점점 가깝게 들리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6일 날 저녁 때 피난을 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80대 백발의 노인이 된 박종민 씨. 전쟁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으로 마음속에 선연히 자리 잡았다. 그 후퇴하는 한국군들을 따라서 후퇴를 할 수 있게 그 군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군인 추록을 타고 대구까지 피난을 내려갔죠. 근데 그 당시 이제 길거리에서 만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깡통을 들고 밥도 먹고 뭐 그래가면서 이제 대전까지 와가지고, 대전의 시내에 들어서자마자 경찰한테 붙들렸어요. 그렇게 전선에 나선 박종민 씨.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국군 109만 911명 중 한 사람이 되어 적군과 맞서 싸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최전선에 갔는데, 경기도 여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땐 뭐 지명도 잘 모르고 그냥 차에 실려서, 밤중에 실려서 왔는데,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천막을 열고 보니까 앞에 시체가 한 7, 8구 이렇게 놓여 있으면서 신부님이 그 연결 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제일 처음에 본 게 그 전쟁터에서 처음이었어요. 또 다른 6.25 참전 유공자 심기영 씨. 이북 출신으로 6.25 발발 당시 서울에서 중학교 졸업반을 다니던 그는 전쟁이 터지기 수개월 전 자신의 고향이 공산화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곤 했다. 그 겨울에 내가 방학 때가 집에 갔었는데 소련군이 진주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집안에서는 전부 다 우리가 남아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또 공산화되는 게 뻔하기 때문에 이남으로 피난민처럼 돼가지고서 서울로 많이 그때 넘어왔다고요. 졸업반이 되자마자 2주 만에 김일성 북조선 공산당
두목이 이 인민군을 2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있다가 1950년 2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북에서 왔기 때문에 잡히면은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아서 1950년 6월 28일 새벽에 집을 나와가지고 남쪽으로 덮어놓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나선 피란길은 순탄치 않았다. 북한의 진격을 막는다는 명목하에 국군은 한강 인도교를 폭파시켰다. 다리를 건너던 수백 명의 피란민이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수백만 서울 시민의 퇴로가 가로막힌 것이다. 그 새벽에 되니까 그 한강 다리도 끊어졌고 아무 계획 없이 또 지식도 없이 공산군한테 잡혀서는 안 될 것 같고 잡히면은 죽음을 당할 것 같고 그래서 덮어놓고 마포 쪽으로 갔다가 마포 나루에 몇백 명이 그 기다려 그 한강을 건너느라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쪽배 나무 쪽배를 몇 개 있었는데 그걸 타고서 몇십 명이 타고 올라타가지고 남쪽에 가서 버리고 또 가고 그렇게 해서 몇백 명이 다 건넜다고요. 바야흐로 3년이 넘는 긴 전쟁의 서막이었다. 한민족으로 살아온 5천 년 역사를 뒤로하고 서로에게 총구를 겨눈 이들. 그리고 다리를 끊어내며 민심까지 저버린 정부까지. 전쟁과 피란을 몸소 겪은 심기영 씨와 박종민 씨는 그때의 아픔을 7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스란히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 1950년부터 정전협정이 이뤄진 53년 7월 27일까지 이어진 6.25 전쟁.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끝내기 위해 대한민국 국군은 물론 16개국 170만 명이 넘는 군인이 한반도 땅을 밟았다. No one really wants to participate in war, okay? But I was a regular army soldier, an officer in the regular army. And when your army goes to war, you go. At the time the Korean War started, my regiment was stationed in Japan as part of the occupation. So we went right away. I have fond memories of the bravery and the perseverance of the Korean people. South Korean people, particularly, of course,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war, when it was so terrible for them and their country. A great deal of respect for the soldiers of the Korean Army, South Korean Army, and regrets that we were not able to do more to save more of them. 코리아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자유를 지키고자 싸운 연합군. 그들의 참전 배경엔 당시 주미 한국 대사였던 장면과 서기관 한표욱의 노력이 있었다. 사실은 시라큐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그곳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라큐스 대학에 1941년도 졸업생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한표욱 씨입니다. 1948년에 처음으로 워싱턴 DC에 한국 대사관을 만드신 분입니다. 전쟁 발발 후 24시간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의 주도하에 긴급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 제82호를 통과시켰다. 그리고 6월 27일 북한이 전쟁을 중단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국을 필두로 영국, 프랑스, 터키 등이 연합군으로 참전을 결정하기 이르렀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서 저희 한국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분도 한표욱 1등 공사시고요. Initial response was to provide air cover, aircraft, US Air Force cover and
other supplies and support to the South Korean Army right after the invasion. And at that point, General MacArthur, who was the commander of U.S. forces in the Far East with headquarters in Japan, requested that U.S. troops be sent. He said that if the troops weren't committed, the situation in South Korea was hopeless. And at that point, Truman made the decision to commit American forces around the same time the Security Council passed the resolution, which was the basis, legal basis, for the U.S. and other countries to get involved there militarily. On November 30th, 1950, I was in the northern border of North Korea on the Yalu River that separates Korea from China. I was waiting to go home. Everyone thought the war was over. The Allied forces led by the United States had completely retak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n we found out that we were completely surrounded by tens of thousands of Chinese. And it was a nightmare. And before they came, they announced in English that they were coming. It was 20 below zero. We were frozen. We were scared. And I survived that. That was the worst day in my life. It was a nightmare. And I can't forget it. 절망적이었던 한반도의 상황. 외세의 영향으로 이념적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발발한 분쟁. 그 속에서 낯선 땅을 찾은 동맹국들의 군인들은 오로지 사명감 하나로 치열한 전투를 이어나갔다. Because that's what a soldier does. There's nothing unusual about that. I mean, if you're a professional soldier, that's the duty you have to do. It's not bravery per se. It is a responsibility that you have. 6.25 참전 당시 폭발로 오른팔과 다리를 잃었던 고 웨버 대령. 그는 90이 넘는 나이에도 한국 전쟁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왔다. The country was divided in two, but I'm not sure that the people were. I really don't believe that every North Korean wanted to kill South Koreans, or that every South Korean wanted to kill North Koreans. I believe, and I know this to be a fact, that on both sides of the 38th parallel, there were members of the same family tree. Okay? You don't make war on your own family and do it willingly. You are forced into it. 하나 둘 전쟁의 기억을 품고 세상을 떠나는 이들. 그리고 6.25로 목숨을 잃은 수십만 명의 전사자들. 휴전 70주년을 앞둔 지금 그들의 희생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You have to understand, I was on the board that developed, designed, and had the memorial built. So a part of me is integrated in that memorial. My part of my id lives inside that memorial. For me, it is, in a way, a testament of what my life was all about in that period of my life. A lot of me is in the Korean Memorial. For an average American, it's another memorial. For me, it's a part of my life. It's too much emotional. And one of the sculptures is me, you know?
웨버 대령은 그가 오랜 기간 주도해 이룬 한국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 준공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올 봄 향년 96세로 별세했다. 한여름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7월 26일. 정전협정 69주년을 하루 앞두고 한국전 미군 전사자 유가족들이 워싱턴 DC에 모였다. 그들을 둘러싼 건 높이 1m, 둘레 50m 규모의 화강암 벽. 6.25 전쟁에 참전한 한국과 미국의 전사자들을 기리는 추모의 벽이다. 지난 2015년 미 의회에 건립안이 발의된 한국전 추모의 벽은 이후 7년간 의회 승인과 기금 모금을 거치며 올해 7월 그 모습을 드러냈다. Most important. The families of the fallen. That's why we are here now, for the families of the fallen. We wanted to have this special ceremony today as an event for you to see the Wall of Remembrance for the first time. 6.25에서 전사한 카투사 7,100명과 미군 36,000명,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 기념공원 중앙에 기억의 못을 지켜내기라도 하는 듯 연못 주변을 둘러싸는 모양새로 세워졌다. This is a dream that is now reality. It is also we are paying great homage and honor to the families who gave up their loved ones for democracy. So for me, it's a great day. I feel wonderful. The many relationships we have many stories on the Wall of Remembrance that going to have. Two soldiers side by side. You can have an American soldier and his buddy that were killed together in the same battle side by side. That's what one of the purposes of our Wall of Remembrance is to thank and honor and to teach America. The problem in America, we have a lot of students come to Washington, D.C. for vacations. And all they do is they get pictures taken, selfies, you know, and all this, and the memorials. But they don't know anything about our memorials. They don't know anything about the Korean War and the cost of life. 2016년 의회가 건립을 승인한 추모의 벽은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한미동맹재단은 물론 한국과 미국 각지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전달한 기금으로 마침내 완성되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또 국가가 그런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미 관계의 굳건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한 그런 예우 또 존경 또 기억하는 이런 어떤 자료를 더 많이 준비하고 또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가르쳐서 그런 고귀한 정신이 또 어떤 한미관계의 그런 혈맹의 그런 마음이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도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서 이번에 확실하게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의 주도하에 설립된 추모의 벽은 전체 건립 예산 2,420만 달러 중 한국 정부에서 2,360만 달러를 지원받아 추진되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과거 소중한 역사를 되새기면서 보는 이런 행사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하고 그리고 오늘 준공식을 하게 된 추모의 벽 이 두 가지는 우리 한미 동맹의 깊은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미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다져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각오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지난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맞은 이날 수만 명의 인파가 워싱턴 DC에 모여 한국전 추모의 벽 건립에 박수를 보냈다. I'd like to recognize the countries that defended freedom and democracy on the Korean Peninsula 70 years ago. Canada. 7년 준비 기간 끝에 마침내 열린 추모의 벽 준공식에는 한국의 기독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Let them bloom in the flowers of freedom. That will cover the wall of remembrance dedicated today as the tent of peace and reconciliation of the Korean DMZ. Thank you very much. 준공식 하루 전 추모의 벽을 찾은 제리 스티븐스 씨. 그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형제 제임스 스티븐스를 기억하기 위해 매년 이곳을 찾고 있다. I was 4 years old when he went missing. They never did find anything of him. Not a body, not a bone, nothing. So then, my wife, we didn't find anything of him. So we come up here every year. 현장에서 만난 또 다른 유가족. 19살 어린 나이에 한반도 전선에 뛰어들어 전사한 삼촌을 기리기 위해 추모의 벽을 찾았다. 그간 소중히 간직해온 삼촌의 명예로운 훈장을 그리운 이름 곁에 조심스레 놓아본다. My mom's brother. They kept his memory alive for us. My mom and everyone did a lot to help raise money for that memorial piece of it. So this was like a nice surprise for us for his name to be on here. 유가족에게 6.25 전사자 추모의 벽은 현실이 된 꿈만 같다. I saw his name on the memorial wall there, and I never thought I would be so emotional as I was. It was incredible. I mean, to be that far across the world and to see my uncle's name. And my mom had just passed away 2 years before that. And I was so sad that she couldn't be there for that. But I appreciate everything that South Korea has done, most definitely. 청춘을 다 바쳐 지킨 대한민국당. 그 어딘가에 아직도 묻혀 있을 실종 전사자 12만 명과 유가족에게 추모의 벽은 명예로운 용사의 귀환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는 지금 우리 세대의 다짐을 보여준다. 여기 지금 이 이름이 지금 새겨져 있는 4만 3,808명 이분들이 결국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그런 영웅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제법 쌀쌀해진 10월. 대한민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미국을 찾았다. 시카고와 중서부 지역의 한인 참전 유공자를 만나기 위해서다. 자리를 찾은 20명 남짓 참전 용사들은 70년 전 고국 땅에 남기고 온 전우들의 기억을 하나둘 꺼내놓았다. 그 지휘장께서는 당시에 가막산 전투에서 많은 전사자가 발생하셨다는 걸 듣고 목격도 하셨고 예. 예. 이렇게 차곡차곡 모인 기억들은 앞으로 고국사냐 어딘가에 묻혀 있을 전우들을 찾아내는 데 쓰이게 된다. 지난 2000년 6.25 전쟁 50주년을 기념해 국방부가 시작한 전사자 유해 발굴 감식 사업의 일환이다. 한국전쟁 전사자 중 유해조차 발견되지 않은 군인의 수가 자그마치 12만 명. 이조차도 지난 20년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수습된 1만 3천여 구의 유해를 제외한 것이다. 마지막 한 분이라도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기 위해서는 6.25 참전 유공자분들의 증언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정전협정 이후 69년, 강사는 여러 번 바뀌었지만
여전히 휴전선은 한반도 땅에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땅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용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 모를 어느 곳에 묻혀 영원한 안식을 기다린다. As any soldier would, any serviceman would, I share, though indirectly, their loss. If you're a soldier, the life of every other soldier is important to you. And though there are thousands of them that are killed that you don't know, you've never seen, or what have you, they are a part of your brotherhood. And you mourn them as if they were an absolute brother, because that's the nature of serving in a military organization. 잊혀진 전쟁 속의 아픈 기억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도 점차 흐릿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그날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통일을 그리워하는 조국은 100억만 파운드의 금은보다 내 가슴에 흐르는 한 방울의 붉은 피를 요구하였기에 젊음도 희망도 행복도 삶도 청춘도 다 바쳐 나라를 지켰노라. 그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그 죽어서 헤어진 사람도 있고 이산 가족도 있고 함흥 철수할 적에 17살로 혼자서 단신으로 넘어와가지고 부산 국제시장에서 그 진짜 담배 장사하고 구두 닦기 하고 그러다가 뭐 어느 날 그 한국군한테 붙들려가지고 일본에 실려가가지고 낙하산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북에 와서 떨어져가지고 어느 날 밤중에 비행기 타고 가서 이북에 가서 떨어져 그 친구는 여기 와서도 미국 오기 전에도 가끔 만나고 그랬었는데 그 아파하는 마음을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죽었어. 수많은 이의 희생으로 일궈낸 지금의 평화는 여전히 정전협정이라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에 세워져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을 그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70년이 넘도록 갈라져 있는 한반도의 자유를 지키고자 목숨을 바친 젊은 영혼들, 그 용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는 이 추모의 벽. 이 벽에 새겨진 이름의 무게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굳은 비가 갠 7월 어느 날 시카고 케네디 공원에 한인 참전 유공자 어르신 세 분이 발걸음했다. 이날은 7.27 정전협정일에 앞서 시카고 지역에서 열린 한국전쟁 기념식이 있는 날이다. 미군 유공자가 진행하는 한국전 행사는 처음이라는 신기영 씨. 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전선에 나서야 했던 어린 소년의 기억은 지금도 고스란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 아프디 아픈 기억은 긴 이민 생활 동안 그가 한인 회장과 변호사 그리고 6.25 참전 용사로서 동포 사회를 위해 팔걷고 나설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주었다. 쫓겨와서 낙동강 대구하고 부산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낙동강에 배치돼가지고서 중학교 6학년 때 졸업반에 졸업도 못하고 참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 보항 왔는데 조금이라도 보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두고두고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년 미국 전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를 기점으로 한국전과 베트남전, 걸프전 등 미군이 참전했던 전쟁 하나하나를 기억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지난 수세기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며 많은 전쟁에 자국민을 보낸 미국은 참전 용사의 수만큼이나 유공자 우대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대통령은 물론 3살짜리 어린아이부터 여든 노인까지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은 이들을 영웅이라 칭송한다. 미국에서 최초로 6.25 전쟁 기념비가 세워진 시카고 케네디 공원. 한국전쟁을 기억하고자 이곳에서 열린 행사도 참전용사의 감사를 전하고 희생을 기리고자 하는 미국 사회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오랜만에 전우를 만날 기대를 안고 달려온 새 한인 어르신은 이날 기념식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한국전 기념비 한가운데 떡하니 세워진 고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초상사진과 휘날리는 일장기, 그리고 이어진 일본 총영사와 주최 측의 아베의 추모사까지. 일제치하에 태어나 창씨개명까지 겪으며 식민지배의 아픔을 고스란히 기억하는 한인 참전용사들은 눈앞에서 펄럭이는 일장기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 그날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 일본기가 여기 와 있나 하고 주최 측에서 잘 이해를 못해서 한 일이겠지만 그건 일본 측에서도 그런 것쯤은 생각이 됐어야 하는데 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저도 국민학교 4학년까지 일본어를 배우고 한국말을 못하고 일본 교육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어렸으니까 모르겠죠. 근데 일단은 한일 관계가 앞으로 좀 더 평화롭고 상호 이해한 그런 관계가 되고 그러려면 지나간 일을 그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근데 저희는 그 당시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일제하에서 교회가 폐쇄되고 있을 때 그 많은 순환을 겪은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뭐 일본이 한국을 탄압했다는 것 중에서 가장 심하게 탄압받은 게 목사들이었어요.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옥됐어요. 저희들도 신사참배 때문에 참 많이 당했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기압도 많이 받고.
35년 일제강점기가 남긴 깊은 상처는 2차 대전이 끝나고 한반도가 독립한 후에도 쉽사리 치유되지 않았다. 고된 투쟁 끝에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한민족. 그러나 우리는 외세의 압박과 이념의 차이로 깊어지는 갈등의 골을 막을 수 없었다. The division of Korea basically occurred under President Truman in 1945 when the war ended. They selected the parallel as an artificial dividing line because the U.S. and Soviet Union were allies against Japan. They provided that the Japanese forces north of the parallel would surrender to the Soviet Union and its forces south would surrender to the United States. That's how that became. Nobody thought it would become the division. 그렇게 벌어진 한국 전쟁. 2차 대전의 패배로 자국 군대를 꾸릴 수 없었던 일본은 미군을 필두로 하는 유엔군의 병참기지 역할로 그야말로 전쟁 특수를 누렸다. 2차 세계대전 종결 6년 뒤인 1951년,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협력관계의 회복을 골자로 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에게 군수물자를 보급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일본은 연간 경제성장률 12%를 기록했다.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6%대 성장률을 두 배 웃도는 규모다. 그리고 이때 발전한 산업시설을 기반으로 일본은 한국전쟁 후 수십 년간 서방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 대열에 오르며 세계 2위 경제대국 타이틀까지 손에 넣게 되었다. 일본의 제국주의는 종말을 맞았지만 그 속에 혐한 감정과 군사적 패권을 둘러싼 분쟁의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식민지배를 벗어나 광복을 맞은 지 77년, 우리는 이 머나먼 미국 시카고 땅에서 또다시 그날의 상처를 마주했다. 1시간 남짓 이어진 한국전쟁 기념식에 20분이나 차지한 아베 추모사, 그리고 전쟁 기념비를 가리고 선 일장기까지. 행사를 주최한 시카고 미군 향후회는 이번 사태가 한국의 역사를 잘 몰라 생긴 실수라고 답했다. 미국의 한인동포사회는 독도의 영유권, 동해의 지도 표기명, 그리고 소녀상 설치를 둘러싸고 일본과 보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해왔다. 이런 민감한 사안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고국과 민족의 역사를 지켜내고자 많은 이들이 힘써왔지만 일본 측의 집요하고 계획적인 로비와 외교 술책은 넘기 힘든 벽이었다. 한국 정부의 미약한 대응도 일본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전쟁 기념식에 참석해 앉아있는 일본 측 총영사관, 그리고 초대에 응하지 않은 한국의 시카고 총영사.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알리고 목소리를 낼 기회를 놓쳐온 게 아닐까? 그렇게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자리에서조차 우리의 아픈 역사는 잊혀진 채 또 다른 순환을 겪어야 했다. 역사라는 게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가 과거가 아니고 과거는 현재입니다. 역사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와 6.25를 직접 겪거나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10대, 20대 청년들은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다. 이제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있는 한국전쟁의 용사들. 그분들의 이야기와 희생을 기억하는 일은 오롯이 우리 세대의 몫이다. 한종우 교수가 이사장으로 몸담고 있는 한국전쟁유업재단은 점차 흐려져가는 6.25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2012년부터 전 세계 각지의 한국전쟁 용사들을 인터뷰해 영상으로 남기고 있다. 앞으로 참전용사분들이 곧 돌아가시게 됩니다. 5년, 10년 내에는 전 세계 참전용사분들이 한 분도 안 남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참전용사 인터뷰를 1,500개 정도를 하다 보면서 제일 먼저 처음 하는 질문이, 당신 고등학교 때 또는 중학교 때
한국에 참전하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아주 조그만 역사 지식이라도 갖고 있었느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99.9%가 고개를 졌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인상이 뭐냐고 제가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면 주저하세요. 왜냐하면 그때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이 완전히 파괴됐고 가난했고 아이들이 전부 반나체로 먹을 걸 구하느라고 처참한 전쟁의 상태에서 거기서 참전용사로서 근무하다가 6개월, 1년 후에 떠나게 될 때 한국이 지금 경제 10대 대국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했던 못했던 분들이에요. 국가보훈처에서 그분들을 다시 초청해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볼 때 그분들이 정말 눈물을 금치 못합니다. 그분들은요, 한국을 몰랐지만,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발전될지 몰랐지만 한국이 10대 경제 대국이 되게끔 한 매개였고 그분들이 그걸 보고 나서 한국을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선전하고 찬양하는 분들이에요.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인적 자산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의 증언을 담아놔야 됩니다. As many as possible. 한국전쟁 정전기념일을 이틀 앞둔 지난 7월 25일 미국 현지 교사와 역사교육 전문가 수십 명이 워싱턴 DC 근교 호텔에 모였다. 제3회 세계 한국전쟁 역사 사회교사 회의가 열린 이날 한 교수는 그간 꿈꿔온 차세대를 위한 한국전쟁 역사교육이라는 염원에 한 발짝 큰 걸음을 내딛었다. 2006년도에 제가 챕터 105, Syracuse of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챕터에 가서 Why don't we have a digital library of your interview? 그리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만장일치로 그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2006년 이후로 펀딩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돼서 2011년에 마지막으로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게 돼서 시작한 것이 37개 예, 인터뷰였습니다. 시라큐스 챕터 멤버들의 37개 인터뷰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1,500개가 넘고 그리고 참전한 모든 22개국의 참전용사 인터뷰들을 저희들이 다 보유하고 있고 그거를 교육자료로 만들어서 영원히 참전용사 사후에도 우리가 이 한국전쟁의 세계사적인 의의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후에 동시적으로 이룩한 경제발전 경제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교육시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영국에 처음으로 한국전쟁 교사 자료집을 출간한 한국전쟁 유업재단. 올해는 미국의 교육 전문가와 현지 교사들과 함께 영상과 전쟁 기록물을 검토하고 분석해 216페이지에 이르는 미국 학교 역사 수업용 한국전쟁 자료집을 내놓았다. 그들은 When I read this book about the 3 or 6 year old children that lived right after the war and was read how hungry and how displaced they have been and how their parents sometimes disappeared or their grandfather disappeared, it just opened my eyes that children were more affected sometimes than adults. And unfortunately, today's children don't know about it. 앞으로 이 자료집은 각지 학교에 배포돼 한인 2세, 3세대를 포함한 미국의 차세대가 잊혀진 전쟁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우리 친들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교육 자료로 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일을 여기서 해주셔서 정말 마음 너무 감동적이고 제가 좀 더 이런 일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서 더 발걸음 붙이고 더 나서겠습니다.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영국과 미국에 이어 내년에는 캐나다에 교사 자료집을 출간한다는 한국전쟁 유업재단. 한종우 교수는 언젠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 나라에 6.25 역사교육 자료집을 전파하길 희망한다. 추후 계획은 참전한 기타 참전국의 참전 고유 경험들을 교육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의 역사 선생님들이 그 나라의 참전 경험을 후세대에게 영원히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 교사들이 한국 전쟁 교육을 논하는 사이 워싱턴 DC의 한국 전쟁 기념비에서는 해나 김 씨가 한창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이민 1.5세대로 6살에 미국에 왔다는 해나 씨.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부차관보로 임명되며 미국 사회에서 자랑스러운 한인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리고 해나 씨에게는 행정부 일만큼이나 중요한 임무가 한 가지 더 있다. 지난 2008년 한반도의 평화와 6.25 영웅을 기억하기 위해 해나 씨가 설립한 단체 Remember 727.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참전 유공자들의 감사를 전하고 싶었던 해나 씨. 그녀는 2017년부터 2년간 6대륙 30개국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눈물과 웃음을 나누었다. 2018년에는 미 50개 주와 미국령에 살고 있는 유공자들을 만나 70개 도시에 세워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캠페인도 펼쳤다. 2008년도 7월 27일, 그러니까 한국전 휴전일이죠. 7월 27일 부터 벌써 14년째 매년 저희가 기억 Remember 727 하면은 이제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제가 DC에 왔을 때 와서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관에 갔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미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 교포들이 이 한국전쟁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또 부끄러워서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날을 더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참전 용사님들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생각한 게 Remember 727, 기억하라 727, 그러니까 휴전일이죠. 전쟁을 먼 과거의 일로만 느낄 우리 세대에게 한국전쟁의 희생과 의미를 상기하고 잊지 말자고 당부하는 해나 씨. 한국전쟁 정전 69년을 기념하며 베일을 벗은 워싱턴 추모의 벽. 그곳에서 해나 씨와 동료 유나 씨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학생들에게 헌화꽃을 나누어주며 평화의 미래를 그려나간다. 6.25의 피와 땀, 눈물이 흐르는 기억의 못. 그리고 그 연못을 둘러싼 추모의 벽. 그 앞에 선 해나 씨는 이곳을 찾은 다민족 젊은이들과 호흡하며 또 다른 기억의 띠를 만들고 있다. 그 띠는 흐르고 흘러 다음 세대, 그리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나갈 것이다. 그래서 제 바람은 전 세계 한국전쟁의 참전국에서
그게 한국 분들이 주관해서든 다 7월 27일 함께 기억하면 좀 더 그 평화가 가까이 오질까 오지 않을까라는 꿈 아직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님들을 위해서 어떤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를 기획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 그럼 나도 해야겠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국가가 사실 아직 하지 않았던 일인데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 뜻이 너무 좋고 나도 너무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이렇게 보답을 하고 봉사하면 좋겠다 해서 그때 진짜 아무것도 없이 세 명이 시작했거든요. 세계 12위 경제대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불리는 지금의 대한민국. 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72년 전 고국의 비극을 잊혀진 전쟁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 전쟁의 상흔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다. 전쟁은 끝나는 것이 아닌 치유되는 것.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이 남긴 상처를 함께 기억하고 보살펴야 한다. 한국전 참전 용사님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희생 너무나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전사하셨거나 아니면 싸우시지 않으신 분들 저희 할아버지 세대의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전쟁 이후로 너무나 가난했던 한국을 그리고 그 저희 부모님 세대 한국을 지금의 한국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잊지 않고 자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워싱턴 기념공원,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기억의 못. 그 연못에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물처럼 역사는 시간과 함께 계속 흘러간다. 그러나 수면 위에 비춰진 그 이름 하나하나는 한반도와 우리가 서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자유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What we all felt, even the other Korean veterans that I know, we realized what we had accomplished after the war was over. Korea was a debtor nation. And was for some time. Now they are the 11th economic developed country in the world. And that just shows what freedom will do.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오늘을 잊게 한 용사들. 하나 둘 세상을 떠나는 그들과 함께 한 세대가 저물어 간다.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의 노력으로 우리는 이제 함께 써나갈 앞으로의 역사에 지난 날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It's important that the next generation of Korean American remember and also honor the memories of the Korean War and all those who sacrificed because the Korean War technically is still with us today. So as Korean Americans, we not only want to remember and honor the sacrifice of American troops but also Korean and other UN forces we want to also make sure that we complete the work to reconcile the peninsula. 그렇게 우리는 끝나지 않은 이 전쟁의 기억을 하나하나 새겨 나간다. 지난 날 비극의 상흔을 어루만지며 여전히 남과 북으로 갈라진 고국에도 분쟁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을 그 어딘가에도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바라본다.
it's beautiful. 우리가 6.25 사변 났을 때 학생이었었고 바로 우리는 치아에 공산 치아에서 구입할 수복되기 전까지 살았어요. I think it was when we were guarding the prisoners, the North Korean prisoners. We were guarding them on the train that were being sent back to their country and return. Ours were returning. We started from Busan and then just moved up, but we ended up going up, I think, to the 38th parallel where they exchange the prisoners. I learned how to wear my watch on my left hand because if you're setting an explosive, you gotta have both hands. You can't keep looking like this to see what time it is. We did work with the South Korean Army. They were absolutely wonderful. They were very helpful. We wanted to learn Korean, they wanted to learn English. I think the only thing I remember was Anyang. And once you said that, everything was fine. 강원도, 반칫불, 그리고 인제, 김일성 고지, 그리고 조선산, 그리고 서부전선, 장단. 장단에 거기서는 성악산이 있어요. 거기 다 전투 다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린 나이에. 예. Near Wanju, I was a company commander of a airborne rifle company and 187th Airborne Regimental Combat Team. And we were attacking a position that was held by the North Koreans. It was a difficult fight. Anybody that thought the Koreans were not good soldiers is crazy. They were good soldiers, they fought well, they were trained well, they were armed well. You're wondering if all the time in the back of your mind, is this worth it? And then to be fortunate enough to see that, yes, it was worth it. That's a rare experience, a rare opportunity.